여러분 편안하셨는지요? 저는 윤나목TV의 윤나목 목사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영성의 순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왜 이런 것을 인생에서 그렇게 헐떡여 보지 못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찬송은 나드향의 난스톱 새벽 기도 연주입니다. 나드향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국에서 이 음악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썼지요. 그랬는데 어느 때는 이제 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 집중이 안될 때는 호텔에 며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날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나를 보면서 우시면서 나는 내가 선택한 목자들이 치유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3분만 나한테 죽어도 그 많은 질병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그들이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나의 일을 하도록 부른 그 목자들이 왜 나의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눈물로 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들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목마름이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 모두 자유함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다음부터 더 열심으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택한 그 종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신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고 통전적인 영성을 이루려면 신학과 작업이 필요하고 체험 신앙도 필요하고 인격도 준비되어야 되고 또 몸으로 삶으로 모든 말씀이 화육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런 신학화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깊고 깊은 곳으로, 높고 높은 곳으로 체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학도 있고 체험도 했는데 인격이 준비되지 않아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화육이 돼서 순종하라, 그럼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고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온전하고 통정적인 영성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체험에 너무 목말랐습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980년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유현주 집사님 가정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가정 배경도 좋고 학력도 좋고 그리고 똑똑하기는 한데 성령의 불이 안 붙어서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숨어서 3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에 오신 분이 정명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루 부흥회를 했는데 정명서 목사님, 그 정경화 언니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루 집회할 때 저는 은혜를 받고 가슴에 불이 3년 동안 붙으면서 그러면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윤현주 선교사님은 마지막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는데 정명서 목사님 아들 부부가 윤현주 선교사 장례식에 왔다가 저를 만나고 제가 정명서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아드님은 이민 2세들,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목말랐는데 그 윤현주 선교사님, 정명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체험의 세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깊은 곳에 들어갔고 윤현주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서로 우리가 기도의 동료로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가는 시간까지 서로 함께 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자기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현주 선교사님, 정명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정명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참 힘이 됩니다. 정명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만일 후계자를 삼는다면, 누가 만일 나의 영맥을 이어간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어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로 윤남홍 목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말씀에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 131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성경을 못 읽었던 그 마음도 갈급해져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풀타임 잡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혀지는 책이지만 구입하는 책이지만 읽혀지는 책이 아니다. 나는 누가 24시간 내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네가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진 그 상태로 3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지금 그 성경책을 보면 한 장 한 장이 다 이렇게 떨어진, 3년 동안 낡아서 떨어지고 부셔져서 떨어지는 그런 성경이 될 정도로 성경을 3년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헐떡였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셨고 처음에는 한 달란트, 그 다음엔 두 달란트,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더 많이, 더 많이, 더 깊이 열어주셨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성경책이 세 권이 떨어졌는데 한 권만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너의 어머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헐떡여 본 적이 있는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3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성경만 읽었는데 뭐 잠자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이런 시간 빼고 3년이 지나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 저에게 큰 물결처럼 열리고 그 안에 주님의 구속사의 사랑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뒤이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씀을 깊은 곳에 그 광맥을 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책을 쓰고 제가 권성수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내 책을 보더니 이 책이 크레디 다누스의 그 구속사적 설교를 보고 뺏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그럼 너는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을 배웠느냐? 저는 어디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석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때마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처럼 저에 열어주셨습니다. 능력에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갖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저는 능력에 머물라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이 열려서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곳에 뭔가 부족하다, 뭐가 2%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성서 연구를 열어주시면서 맥이 끊겼던 것을 풀어주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 성경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으로 가서 또 성경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뭐가 2% 참 부족하다. 나중에 저는 이게 능력의 기름 부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에피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성경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사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줘서 저는 그분들과 10년 동안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너무 목말랐고 헐떡거리며 주님 입을 벌립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두 손 들고 그리고 능력 사역자가 이렇게 만일 TV에 나오면 하나님 저 능력이 저에게 임파테이션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저는 목이 말라서 외치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너무 목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숨겨진 상처가 많았고 계속 몸은 연약해서 질병에 계속이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갔고 관계는 또 여러 가지로 남편의 관계, 자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도 회복하고 싶었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은 이렇게 장군 옷으로 잘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5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15년 동안 감자 한 봉지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첫 해에 LA 폭동이 일어나서 9천 채가 집이 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암울한 상태 그리고 LA 경제가 암울하게 그래 불에 타버리고 마는 그 순간에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경제적 회복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저의 우리 매누아 식구들은 전부 알지만 얼마나 제가 경제적인 회복을 강구했으면 펑펑 눈이 옵니다. 펑펑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이거를요. 펑펑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이렇게 맨날 돈이 내리는 노래를 15년 동안 불렀습니다. 그래도 크레딧카드 막 돌려막기 하면서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집세 내야 되고 보험 내야 되고 교육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이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힘들고 바닥을 헤매면서 회복에 너무너무 목말라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편지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5일부터 20일간 예수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방문하셔서 나는 너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신비여 이렇게 지어라 땅에게 희년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20일간 매일 오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비여 이렇게 지어라 땅에게 희년을 선포하라 책 두 권을 2007년도 9월에 출판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집회를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됐고 또 능력 사역자들과 함께 산상 집회도 하고 모든 이런 치유 집회, 축사 집회 이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땅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된다는 것.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만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주님이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렇게 줄 수 있고 너는 저 원수를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고 싶었고 속옷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싶었고 이런 것이 내 삶에서 진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딸이 아자르바이잔에 가서 15년 동안 또 사회는 25년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너 선교 가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선교 가라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 가라 왜 아직도 내 몸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삶으로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가정에 신입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딸에게 너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고 신입갈 때다 이러면서 제가 반대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딸이 그 무슬림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러 가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 목숨을 버리러 온 것은 아깝지 않겠느냐. 나는 그가 딸이 그 무슬림 지역 가서 무슬림을 변화시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딸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그가 그녀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무슬림의 하나님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언제나 무릎 꿇고 빵이 없는 곳, 밀가루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빵을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샤워를 하고 이런 척박한 선교지에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딸의 기도를 선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할까봐 정말 좀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러지지 않는데 기도받고 어떤 분은 잘 쓰러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 서운할까봐 저는 그것이 두렵고 주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고 저에게 실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헐떡이며 목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딸을 선교 보낼 때 나에게 너의 무소유자가 되어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헐떡이며 목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길을 무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죽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네가 죽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땅으로 들어가라. 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 바로 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네가 죽어야 할 것은 죽고 살 것은 살게 하고 하는 건 오직 땅 속에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과정을 제가 겪어오면서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헐떡이며 갈증을 느낍니까? 어떤 것이 고민입니까? 아니면 이런 갈증이 전혀 없는지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표시가 바로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헐떡이며 갈증을 느끼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화의 단계, 그리고 체험의 단계, 인격이 준비되는 단계,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단계, 이런 모든 단계들에 대해서 통전적인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헐떡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고 통정적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태현 할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 윤성범 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윤남옥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십자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길고 긴 영성의 순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헐떡이며 그리고 고민하며 목마름에 갈급하게 다가오는 수가의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을 주님이 가슴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순례자의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남옥 TV 광고입니다. 윤남옥 TV에서는 주님의 영성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치유받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6월 8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메누아 다락방 기도회가 캘리포니아 브레아에서 열립니다.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가서 더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오면 이 그림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한 장에 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는 포스티지하고 핸들링 차지입니다. 여기는 또 한국과 달라가지고 그림 한 장 가지고도 우체국에 가서 이거를 또 얼마인가 달아보고 또 우표를 붙여야 되고 한국보다는 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일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발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마비된 팔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한두 장을
저는 색칠하면서 손에 자유로운 이 풀림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잘 안 풀렸지만 이 손이 안 풀려서 한글도 못 썼는데 지금 한글, 영어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한 장에 팔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한결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나무 국자료실에 정회원이 되시면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미국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고 성경교사로 시작하여 미연합교회 감리교회 목사였고요. 맨화 영화로운교회 담임목사, 힐링룸 담임목사, 그 다음에 맨화 치유신학원 원장, 맨화 영성훈련원 원장으로 저의 경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화여중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클레아몬트 신학대였고요. 해서 목회학 박사, 요한 웨슬레의 영성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연합 감리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3년에 찍은 저의 독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손이 마비되기 전까지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내가 이쪽으로 선을 그어야지 하면 저쪽으로 선이 가고 그랬는데 모처럼 용기를 내서 저의 사진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저의 몸도 회복이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튼튼하고 강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시오.